미국 영어를 배우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아줌 마이클입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특히 저는 한국말을 처음 배웠을 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는지 되게 알고 싶었는데, 어휘력이 중요할까? 문법인가? 저는 주한미군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수백 명의 한국인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분들 중에 영어 시험을 잘 치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꿀발러 그 투사들은 완전 반반이요. 그 투사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투사들 중에 영어를 진짜 무섭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어를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You know who you are.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 학원으로 보내고 엄청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인 이런 외국인들이랑 영어 대화가 안 된다면 실제로 그게 쓸데없는 투자죠. 이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이거 단어 외우기랑 문법을 배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정말 잘 하고 싶다면 1순위로 제일 중요한 점은 발음입니다. 발음. 발음. 본인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외워도 발음을 똑바로 못하고 그 단어가 네 입에 나온 순간 외국인들은 본인을 쳐다보고 막 What the fuck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휘력이 부족하더라도 명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못하고 실제로는 제 어휘력이 좀 부족하는데, 제 발음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서로 되게 편해요. 맞나?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알아들어? 만약에 저는 한국말을 하면서 발음을 똑바로 못했다면, 만약에 제가 Yankee 발음으로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졸라 불편하죠. 인제는 이해하시죠? 본인은 영어를 할 때 발음만 잘 할 수 있다면 이게 짧은 얘기라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Where is the bathroom?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바로 그거 듣고 아, hey, the bathroom is that way. 이렇게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 한국어 발음은 Excuse me, I would like to find the bathroom. 미국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실제는 우리 한국말 좀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나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여기 한국인들은 그런 약간 콩글리시처럼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하나도 1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음이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거 발음을 어떻게 잘하냐면, 그 발음을 열심히 연습하려면 저는 한국말을 처음 배웠을 때 여기 헤드셋 끼고 때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우성 아니면 남자 아나운서 말하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거 영상을 보면서 그 밑에 그 분들이 말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 자막 같은 거. 그 분들이 말하는 거 듣고 이거 읽으면서 그래, 발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약간 카피잉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발음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영어 발음 진짜 잘 하고 싶다면 여기 유튜브 아니면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미드에서 나오는 영어를 듣고 그냥 그 영어를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점은, 제가 이게 제 개인 의견인데, 한국말은 여기 입에 앞에 있는 거예요. 혀가 여기 입술. 영어는 약간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운동하는 것처럼 여기 입에 있는 새로운 근육을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 근육을 생기면 평생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만약에 더 좋은 꿀팁이 있으면 제발 그 꿀팁을 댓글로 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거 영어 좀 잘하고 싶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더 좋은 팁이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을 넣어주시면 당신은 히로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 미국 영어를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Okay, here we go. 어휘력이 부족하더라도 명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발음을 이거 못하겠어. 저는 미국 발음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미국 발음으로 This is so hard. 이게 더 어려워요, 진짜. 이쪽은 안 되겠는데? 이쪽은 되고.